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그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고 오늘의 단어는 몇 절을 하느냐면요. 제가 찾아놨는데요. 25절에 있는 단어 하겠습니다. 요거 가바. 가바. 긴머레 아 카메스 뭐 베트의 파타 헤의 맛빛. 그래서 가바. 가바. 예. 가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가바 하면서 하 약간 나오게 가바 높인다, 교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바는 이제 높이 그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이트 길이 높이 고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가바 뭐그 외에도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여러분 오늘 교만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언제 언제 야밈 하햄 그날들의 그날들 바는 in the those days니까 그날들의 한라는 병들다 이 말입니다. 예 히스기야후 히스기야후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드 뭐뭐까지 이르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라못 그래서 합하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또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 뭐 또는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트 팔렐 어제 나왔죠. 팔렐은 기도하다 이 말이고 이트는 히트파이를 행위죠. 그 삼위식 남성단수 바브 연계형 뜻은 과거 기도했다 엘 아드나이 여호와께 그리고 그러자 바 요메를로 이제 하나님이 하셨겠죠. 내용상 보면 그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누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 모페트 모페트는 보통 기적 뭐 원더스 이런 거죠. 모페트 나타 그분이 주셨다. 3인칭 남성단수로 그에게 모페트 표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바 야밈 하헴 할라 예 히스키야후 아데 라무트 바 이트 팔렐 에트 아도나이 바유메를로 우 모페트 나탄로 그에게 주셨다. 25절 왜 그러자 그러나 예, 그러나 로요 괴물 있죠. 괴물이 가말이고 가말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말리알의 후손 뭐 가말 잘 대해주다 가말 이런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에 나를 후대하소서 뭐 개역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잘 대해주소서 가말 그래서 가말리엘 하면 하나님이 잘 대해주신다 뭐 그런 뜻인데 예 그런데 키 가말 그분께 그에게 가말리엘 같이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으로 살려주셨죠. 사실은 역대기는 15년 동안 연장한 이 사건, 열왕기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죠. 하나님 살려주셨는데도 그 가말, 은혜를 베푸신 그의 은혜를 이제 베푸셨죠, 그죠? 그래서 자기 은혜 같이 하진 않았다. 헤시브는 이제 돌려주다. 그럼 결국 주어는 히스기야죠. 예 히스기야후 히스기야가 헤시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리지 않았다. 다시 그분께 하나님께 가마를 은혜를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갚지는 않았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이는 키 가바 오늘 단어죠. 교만하다 이 말이죠. 리포 그의 마음이 레버가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바예히 또 있었다 그에게 그래서 캣세프 진노예요 진노 그리고 진노가 있었다 그에게 임했다 또는 알 예후다 또 유다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도 있었다 지도자 한명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자, 벨로 키 게말 알라이브 헤시브 예히스키야후 키 가바 리포 바예히 알라이브 케세프 베알 예후다 비루샬라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바 이크나 히스기야가 예 히스기야후 히스기야가 아주 갓나 겸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가나는 낮추다 겸손한 가바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죠. 가바는 높이다고 갓나는 낮추다 험벌 그래서 겸손하다 나 자기를 낮추는 거 험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한글 성경을 제가 한번 보면 자 한글 성경 볼까요?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 조금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이 가발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기 좀 밑에 잘안 보이죠? 여기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교만함을 뉘우치고 뉘우치다 그랬죠. 뉘우치다는 니함이란 단어가 있어요. 뉘우치다는 아니고요. 교만해서 겸손하였고 겸손하다. 이게 겸손하다는 단어예요. 겸손하다. 여기 보면 뉘우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건 제가 볼 때는 개역 성경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번 번역되면요, 그거 보면서 번역하기 때문에 거의 뭐 회개했고는 좀 낫네요. 교만하였던 뉘우치고, 뉘우치고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영어 일부도 그렇게 번역한 건데 하나에 대한 해석인데 낮추었다, 낮추었다는 정도는 괜찮네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보면 그 제가 시편 여기 그내 마음이 이제 펴진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가봐 내 마음이 높이지 아니하고 시편 131편에 보면 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다 이런 뜻이 있죠. 네, 요걸 미리 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였다 26절 한번 보면 저쪽 거 말고요. 32장 2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가 단어에 대한 영어 성경 한번 보죠. 험벌드, 낮췄다 이렇게 영어 성경 험벌드 했잖아요. 요 단어를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을 가나 험벌드 겸손하겠다 이랬죠. 어디 니우치고 어디 있어요? 여보세요. 여기 험벌드 했잖아요. DVR. 여러분들 이 보면은요 영어 성경 보면은 거의 나오잖아요. ASB도 험벌드 있죠. DVY도 험벌드 있죠. 여기 보세요. ESB도 험벌드 있죠. CNB도 험벌되어 있죠. 카나가 험벌되지 오대면 니우치고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JPS 험벌되어 있죠. KJB 험벌되어 있죠. KJG 험벌되어 있죠. 전부 다 카나로 해석했잖아요. 자, 이 보세요. 이것도 LXE도 험벌되어 있죠. NAB도 험벌되어 있죠. NAS도 험벌되어 있죠. 전부 다 카나는 험벌이란 말이에요. 낮추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에 니우치다는 말이 있어요? NAU, NIB, NIB, Repent. 리펜트는 회개하다인데 요거는 조금 어역이 NIV하고 NIB, NIV 영향을 받은 성경은 리펜트를 했네요. 그럼 보세요. NJB 험벌, NKJ 험벌, NLT 리펜트 한세개 정도 험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만 봐도 RSB도 험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RWB도 험벌드 있고 TNK도 험벌드 있고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뭐 험벌드. 보세요. 영어 성경 22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 빼놓고 NIV, NIB, 뭐 NKJ인가 뭐세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험벌드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는 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영어 성경도 사실 믿을 거는 못 되죠. 100% 참고하는 건데 어쨌든 히브리어 카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니우치단 뜻 없어요. 찾아보세요. 사전 다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가 번역한 게 맞겠죠. 이거는 제가 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 교재에서도 보면 121페이지 제가 지적했는데요. 번역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 것 같지만 히스기야가 뉘우친 거하고 히스기야가 자기를 낮춘 거 겸손하게 한 거하고 물론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단어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래 교만해서 겸손하게 했다. 교만해서 이제 겸손하게 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죽을 다시 그래서 그와 또는 요셉에 거하는 예루살렘 거하는 자들이 그리고 벨로 하지 않았다 알레헴 여기 보면 겸손하게 이제 하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케체프하드나이 여호와의 진노가 빔에 히스기야의 날들에는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 날들에는 자, 27절. 자, 그리고 바예히 있었다. 히스기야 후, 히스기야에게는 오셰르는 이제 부조, 부와 갑옷의 영광과 그리고 하렙의 많은 것들이 있었다. 매우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베오초로트는 이게는 오차르라는 거는 창고죠, 창고. 데사로스. 그리고 만들었다 오셀로 그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를 넣냐면 케세프는 은이죠 그리고 자하브는 금이죠 그리고 에벤 예카라는 귀중한 돌이니까 이게 보석 같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 베샤밈은
발사믹 같이 그냥 발삼 같이 향로 같은 거죠. 그리고 우울레 또는 마게님, 마게는 방패 같은 거죠. 전쟁 물자죠. 마게님. 그리고 우콜 모든 거 켈레 그릇들인데 그다음에 헤메다 아주 원하는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이에요. 소중한 것들, 그죠? 소중한 값진 그릇들. 하마다 이러면 소중하다 이런 뜻도 있죠. 소원하다 이런 뜻도 있고. 자, 27절 한번 해봅니다. 바이힐리 히스키야후 오셰르 베카보드하 레베메 오드 베 오스 오사로트 아사로 레 케세프 울레 사하브 울레 에벤 예카라 우리베 샤밈 베 여기 베 샤밈 울레 마게님 울레 콜 켈리 헤드 마 28절입니다. 자, 28절 두 절을 남았네요. 자, 그리고 우, 미, 그 다음에 미스 케노트. 미스 케노트는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미스 케노트, 미스 케노트. 그리고 네, 창고죠, 창고. 미스 케노트 창고들인데 거기에는 태부 아트, 예, 태부 아트, 태부 아트. 예, 여러 가지 현재 산물을 위한. 이 예, 산물은 태부와는 보통 뭐 신더부리 또는 산물, 프로덕트 이런 거죠. 다가는 곡식이고요. 디롯이는 디롯이하고 이츠하르는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에요. 새 포도주, 로시, 디롯이, 새 포도주와 이츠하르 새 기름, 사하르 예. 햇기름. 그래서 햇기름 그랬죠. 그 해에 나는 뭐새 포도주와 새 기름, 햇기름. 그리고 배, 그다음에 우라 우라우트, 우라우트. 예, 우라우트는 여기 보면 우르야에서 나왔죠. 외양간, 그죠? 우라우트 또는 레콜 모든 베헤마, 베헤마는 짐승이죠. 가축들을 위한 우로우트, 예, 우로우트. 여기 이제 발음을 보면 28절에, 자, 28절에 발음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28절. 영어로 발음 보면은 다간 쭉 나가다가 예, 우라오트로 발음했어요. 우라오트 영어로는 거의 다. 예, 그래서 우라오트, 우라오트 이렇게 레콜 짐승들을 위한 예, 짐승들을 위한 외양간 우르야가 이제 외양간이니까요. 그리고 우베헤마 짐승들과 그리고 또한 아다림 라 아베로트. 그래서 여기 보면 아데르가 짐승의 떼고요. 그 다음에 아데르 짐승의 떼거리들이고 아드로트 예, 에데르 짐승의 우르야 그리고 아바로트 예 아바로트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결국 외양간 같은 거 집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재고가 많았다는 거죠. 무슨 뭐 재산이 많았다는 거죠. 창고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저장해놓을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단어를 다 알라 하지 마세요. 다 알면 좋겠지만, 뭐, 계속 반복돼요.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읽으라는 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희한한 언어라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읽다 보면 자꾸 외워져요. 제가 뭐, 어느 세월에 다 외웠겠어요. 그냥 읽다 보니까 계속 나오니까 외워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성경에 나오는 건다 나오니까, 뭐, 보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자, 우미 세 캐노트 리, 테브 아트 다간 베 티로시 베 이스하르 베 우라 오트 레콜 베헤마 우 베헤마 와 아다림 라 아베로트 29절입니다. 마지막 절. 자, 그리고 베 아림 도시들을 아사 그가 만들었다. 로. 로가 자주 나오죠. 이거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를 위해서 만들었다. 뭐 자기를 위해서 만들죠. 그러면 꼭 이런 게 뭐, 근데 이런 비판들이에요. 꼭뭐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다. 뭐 어떻게 그 성전이 하나님 위해서 만들지만 뭐 곡식까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로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히브리어 읽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비평하는 거는 꼭 맞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내용상 아림, 자신을 위해서 도시도 만들었고, 그리고 미크네, 미크네 촌. 촌은 주로 양떼인데, 뭐, 그 다음에 양떼만 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양떼와
또뭐그 양떼의 여기 보면 많은 양떼들, 미끈해 무리들, 그리고 소들, 많은 것들을, 많은 소들을 여기 이제 위에서 도시들을 만들었고, 그 이는 나탄, 결국 하나님 주셨죠. 예, 주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로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셨다. 레쿠시, 레쿠시라브, 메오드. 메오드는 매우 많다는 거고, 매우 많이 주셨다. 레쿠시는 이제 재산이에요, 재산. 레쿠시. 오셸르, 하고 가보다고. 자,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읽었어요. 29절 읽습니다. 자, 베 아림 아사 로우 미크네 손 우바카르 랄로브키 나탄로 엘로힘 레쿠시 라브 메오드.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이걸 공개를 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직접 여러 가지 본문을 좀 한글 번역도 보시면서 오늘 오늘의 단어는 가바죠, 가바. 교만. 겸손은요, 칸나, 낮추다. 그런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